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홍다리산 물려 있네요. 자, 끝물입니다. 끝물 지금 이제. 우와. 저기 보시면 지금 장수풍뎅이도 좀 날아다니고 있어요. 우와, 저기 보시나요? 우와. 만졌다.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몇 마리 좀 잡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또 수선벌레하고 여기 또 장수풍뎅이도 한 마리 있어요. 여기. 자, 그럼 계속 채집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우와, 지금 매미네요, 매미. 이럴 수도 있고, 뭐 엄청. 네, 여러 가지 있네요, 여러 가지. 와. 여기, 흡사슴벌레 암컷이네요, 흡사슴벌레 암컷. 자. 끝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개체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와, 귀뚜라미 엄청 크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사슴벌레, 뭐 장수풍뎅이 골고루 다 잡을 거고요. 일단은 뭐 개체수만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What? What the fuck? 와, 귀뚜라미. 보통 때보다는 좀 적게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 때는 좀 확실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럼 일단 계속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방앗객이 엄청 커요. 오! 우와. 우와. 자, 손바닥이 지금 요만한데, 이만해요, 방앗객이. 저거는 진짜 못 잡겠어. 좀 버리고. 여기 지금 멋지게 딱정 벌레도 있네요, 지금. 중간에 제가 좀 방해를 했나 보네요. 자, 그럼 이건 좀 패스하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오, 저기 뒤에 톱사도 있네요. 자, 여기 장수풍뎅이. 우와, 와, 엄청 많아.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장수풍뎅이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톱사슴벌레도 이렇게 있네요. 와, 아아아. 세다. 자, 일단은 이쪽은 이제 네, 다 나온 것 같고요. 계속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자 벌써 늦여름 마지막 시즌을 알리는 그런 사슴벌레가 나왔네요. 바로 사우리아 사슴벌레입니다. 지금 장수풍뎅이 암컷이 있네요. 와, 힘 세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체질을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오늘이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와서 이제 또 바람이 좀 세게 불고 그리고 이제 끝물이 당하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수컷은 거의 없고 그리고 좀 이제 한정된 종류 많은 종류를 발견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암컷 위주 장수풍뎅이도 지금 암컷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대충 이 정도 많이는 못 잡았어요. 되게 진짜 엄청 많이 잡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못 잡고 제가 좀 적당히
이제 또 주변 분들 또 나눠드리고 제가 또 키울 거 키우고 그럴 정도의 양은 잡았습니다. 뭐 이걸 다 키우진 않고요. 제가 또 방생을 하거나 따로 이제 이제 나눠드리고 그러죠.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채집 영상은 좀 더 연한가 있게 제가 좀 더 재미있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